아침빛 바다에서 국내산 무항생제 훈제 오리 허브를 담은 훈제 요리하고 마늘 훈제 오리 6봉 1.2kg에 29,500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한 봉지에 200g입니다. 200g 6봉지 1.2kg에 29,500원입니다. 무항생제, 국내산 무항생제. 이렇게 200g씩 포장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한 끼에 먹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한 봉, 얘한 봉에서 이렇게 두 개씩 구워 먹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훈제 오리고기를 구워서 먹겠습니다. 건강한 마늘을 담은 정다운 훈제 오리. 200g 한 팩이고요. 그것은 허브를 담은 훈제 오리 200g입니다. 그리고 새송이버섯 한 개를 같이 구워주겠습니다. 양파도 한개 썰어주겠습니다. 허브를 담은 훈제 오리와 마늘을 담은 훈제 오리를 같이 구워주겠습니다. 새송이버섯과 양파는 따로 구워주겠습니다. 이제 훈제 오리고기가 다 구워졌으므로 이제 불을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으로 버섯과 양파를 구워주겠습니다. 버섯과 양파를 구워주었는데요. 예, 구워준 버섯과 양파를 오리고기에 섞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추를 뿌려주겠습니다. 양파와 버섯을 넣어주니까 비주얼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홍합탕과 훈제 오리고기가 되겠습니다. 사이드 메뉴는 쌈, 회추겉절이, 딸랑무, 무장아찌, 깻잎장아찌, 파김치, 쌈장이 되겠습니다. 홍합 간 맞아?
국물이 홍합보다 작으니까 확실히 국물이 진하네. 오랜만에 홍합을 푸짐하게 먹네. 홍합이 아주 싱싱하고 좋네. 현지에서 직접 와가지고 엄청 싱싱하네. 홍합 사이도 탱글탱글하네. 홍합을 깠습니다. 홍합 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탱글탱글합니다. 자기야, 깻잎장아찌도 싸먹으려면 싸먹어. 깻잎장아찌도 싸줄까? 응. 잘 구워졌을 거야. 파도 넣어, 자기야. 파김치도 너무 맛있어. 달란 거는 쭉쭉하고요. 손으로 재워 먹는 맛이지. 한 입 크기로 딱 잘라서 먹는 것보다. 자기 용감해졌네. 응? 자기 용감해졌어. 겨자채도 싸먹고. 케일도 싸먹어봤어? 아니, 딱 됐네, 자기야. 야채 이름 다 구했지, 자기야. 케일, 겨자채, 근데 이는 할 얘기 없어. 응? 할 얘기 없어. 오늘 언제 안 나가냐? 안 물어봤어? 응.
모든 쌈 1kg 사갖고 엄청 오래 먹네. 알도 나놨어. 3개. 냉장고 또 있어. 모든 쌈 1kg 하니까 시커먹네. 참 이쁘네. 파도 잘 먹고. 아, 좀 이렇게 콩밥이 탱글탱글하니 이렇게 이뻐. 가져 버려? 놔둬. 그냥 놔둬. 오늘 점심은 혼재오리와 쌈으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